네, 여러분, 오늘은 뇌신경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한번 봅시다. 이게 뇌의 모형 있죠? 이게 뇌 바닥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더듬이처럼 튀어나온 거 있죠? 예, 이게 1번 뇌신경이에요. 즉, 뇌에서 직접 빠져나오는 신경이라고 해서 뇌신경인데요. 자, 이거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지금 여기 모형이라 뭐 아주 자세히 다 나오진 않지만, 보시면 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들 있죠? 예. 뭐 이런 것들 다, 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들, 이게 다 뇌신경입니다. 그래서 뇌신경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경을 한번 간단히 분류해 볼까요? 예, 신경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추신경과, 그죠? 말초신경으로 구분됩니다. 자, 중추신경에는 뭐뭐가 있죠? 예. 딱두 개, 뇌와 척수입니다. 예, 말초신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각각 빠져나오는 신경들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뇌신경과 예, 척수신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에서 뇌신경이 나오고 척수에서 척수신경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아주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뇌신경을 어떻게 표시를 하냐? 표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뇌신경은 로마자 표기입니다. 로마자 표기. 자, 여러분, 뭐, 시계 보면, 뭐, 이런 거 있죠? 1, 2, 그죠? 3, 뭐 이런 거. 쭉, 총몇 개일까요? 네. 12번까지 12개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로마자로 표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뭐 아라비아 숫자를 혼용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래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3번은 이 뇌신경들을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12개나 되기 때문에 좀 성격별로 분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감각, 그다음에 운동. 이두 가지가 다 있는 혼합신경 이렇게 분류를 해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겠습니다. 1, 2, 3, 4, 5, 6.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를 이제 어떻게 외우면 좀 편하시냐면요. 이 감각이잖아요. 감각, 감각의 기억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 기억 딱 쓰면 1번, 2번, 8번이 순수 감각신경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운동신경은요? 예, 운동신경은, 예, 운동신경은, 이렇게 표기해 볼수 있어요. 이렇게. 좀잘안 나오네요. 예. 그래서 뭐, 약간 국자 모양이죠? 그래서 3번, 4번, 6번, 10에 12번이 순수, 운동신경이 되겠습니다. 혼합신경은요, 굳이 이제, 그럼 나머지 뭐 있습니까? 5, 7, 9, 10이 있겠죠. 그래서, 자, 혼합신경은 5, 7, 9, 10번입니다. 뭐예요? 5명의 친구가 모여서 10명이 됐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짝이 잘 맞네요. 그래서 잘 혼합이 됐다. 혼합신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하나 더 하자면, 3, 7, 9, 10이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3명의 친구가 모여서 10명이 되면 뭔가 짝이 안 맞네요. 친구들끼리 교감이 잘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부교감과 관련된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우선 뭐 우리가 다 알진 못하지만 여러분 요 정도는 좀그 우리 수업 시간에 좀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거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또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부를 할 텐데 먼저 이제 번호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름, 네, 그 다음에 자 구성.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운동신경인지 감각신경인지, 예,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능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감각신경은 이 하늘색으로 하겠고 운동신경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지금 위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혼합신경을 굳이 이제 표시한다면 뭐 보라색으로 섞인 색깔로 표시하겠고요. 자, 기능은 연두색으로 네, 제가 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늘 그렇듯이, 요거 그대로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다음 페이지, 계속 이제, 표 위주로 볼 텐데, 어떤 뇌신경이 있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물론, 핵이랄지, 뭐,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같이, 준비, 오늘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